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리며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영하권의 초겨울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7에서 15도가 되겠는데요. 비나 눈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얼어 결빙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리며 쌓이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제주도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미만이 되겠고요.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안전사고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라도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 5도 아래로 출발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도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10도 내외를 보이겠으니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